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육택입니다. 자, 6평 보자마자 저도 시험지를 구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인스타에 제 인스타에다가 총평에 대해서 간단히 올려드렸는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뭐 문항 대본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소주제별로까지 써놓진 않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대단원별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주요 단원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1, 2단원, 그 다음에 이제 4, 5단원 여기서 네모난씩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정치과정과 참여에서 역시 선거 한 문항 당연히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정치 참여 주체들, 이익집단, 정당, 시민단체, 얘네들 또한 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맨날 나오는 거 나오는 거야. 1단원에서도 보면은 막 당연히 뭐 정치를 보는 관점, 법치주의,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의 유형, 원래 나오던 것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에서도 2단원, 이거 항상 주목해야 돼. 여기 이제 국가기관의 권한. 고정 항상 두 문항이고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예. 이번 평가원에서는 난이도가 그닥 높진 않았지만, 9평가 수능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일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허투루 공부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알겠죠? 항상 출제는 두 문항씩 출제가 되고, 둘 중에 최소 한 문항은 오답률 한 60, 70% 정도가 나오니까 항상 여기를 꼼꼼하게 대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지방자치가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형태. 요즘 계속해서 정부 형태론 문제는 어때요? 뭐 시기별 의석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내는데 뭐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기출에 비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4단원 민법 분야가 보면 여기 네모난 당연히 뭐 민법의 기본 원리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행위. 역시 이번에 과거에 작년, 재작년 뭐 평가원들에 비하면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계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 가족법 문제. 아유, 원래 여기 가족법 문제 요거, 예, 뭐 양자, 친양자나 그다음에 상속과 관련해서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내는 문제가 일반적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요 녀석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방심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심해선 절대로 안 된다. 방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5단원 형법 분야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범죄 성립 요건. 그다음에 또 죄형 법정주의가 한 문항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맨날 하던 대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왔고요. 형사소송법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한 것 같긴 하던데 기존의 평가원의 출제 경향에 비하면 경향성은 맞는데 정답이 너무 또 쉽게 나와가지고 맞춘 데 의의를 둔다면 여러분들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 내는 방식을 보면 예, 까다롭게 낼 소지가 여전히 많다. 예, 디테일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법 분야에서는 노동구제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뭐 노멀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또 6단원의 두 문항은 예,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유엔의 주요 기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희한한 거 전에 나오지 않았던 이상한 곳에서 낸건 전혀 없고요. 전형적인 출제 포인트에서 기존의 기출의 경향성에 맞는 주제들로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치러졌던 평가원 문항 중에 최근 한 2, 3년 사이에서는 제일 쉬운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문항 매부는 이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눌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난이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중하라고 저는 보입니다.
작년 수능에 비하면 매우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원래 6평은 좀 쉬운 편이야. 근데 이번엔 조금 더 쉬웠던 거고. 출제되는 주제 자체는 유사하다, 똑같다. 하지만 정답이 저요 저요 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뭐 시간 부족이랄지 이런 거 호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자료의 양 있죠. 제시문에 있는 자료의 양, 자료 그 양이랄지 그 다음에 어떤 복잡성이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수능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고 또한 선택지도 수능에 비하면 굉장히 노멀했다. 답과 답이 아닌 것 구분이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반적인 난이도는 낮아졌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방심은 금물이다. 아, 이 정도구나. 나 이번에 48점 1등 건 나왔다. 나 50점 만점 맞았다. 뭐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총평을 찍는 이유입니다. 잘 봤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정법 별거 아니네. 그렇게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이사항. 그렇게 특이사항이 많은 시험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기존의 평가원과는 좀 달랐던 특이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선거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분명히 작년부터 확실히 변했죠. 그걸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각 정당의 의석수를 산출, 각 정당의 의석수들을 다 산출하는데 그 산출 과정이 거지 같은 이게 산수 문제인지 아닌지 이게 무슨 계산기를 한번 딱 누르면 되는 걸 우리 시험 시간에 막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확실히 이게 배제가 됐다. 이게 배제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작년 9평하고 수능에 나왔던 유형 있죠. 그걸로 확실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개편되면 제도 개편 그러면 개편 전과 개편 후에 상황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과거의 문항들과 유사하지만 그렇지만 숫자 가지고 장난치거나 숫자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을 때 우리가 추론 가능한 거 추론형 문제로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되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정확하게 저와 같이 했던 분들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출제가 되었다. 제가 연습을 이미 이렇게 시키고 있었죠. 그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그러니까 뭐 3년 전, 4년 전, 5년 전, 6년 전에 막 나왔던 막 계산 막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지. 하지마 이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알겠죠? 그 말씀 예전부터 계속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사항. 세트형 문제. 작년부터 세트형 문항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있으면 제시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민법 관련 사례, 또 하나는 노동법 관련 사례. 뭐 작년 평가원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정부 형태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선거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세트로 냈는데 이게 주제를 항상 이렇게 내겠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제를 달리하면서 이렇게 세트형 문제가나 출제가 되는 거구나. 근데 이런 세트형 문제 풀 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정부 이번에 문제 정부 형태와 관련된 문제가 9번이었고요. 선거 문제가 10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꺼번에 읽고 예를 풀어도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정부 형태와 관련된 내용 정부 형태가 확정되었어 그러면 정부 형태 문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뒷부분 읽어서 선거 내용 확인한 다음에 선거 문제 이렇게 가도 조금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트형 문제가 나오고 저도 그동안에 모의고사 출제하거나 할 때 실전 모의고사에서 세트형 문제를 많이 개발해 놓진 않았었는데 지금 올해 이미 세트형 문제 좀 개발을 해놨고 앞으로 좀 더 개발해서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께 제공할 때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유형 때문에 당황해서 문제를 못 풀면 안 되니까 저도 준비를 많이 해놓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이도는 매우 낮았다.
점수에 만족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당부 말씀. 솔직히 시험이 쉬워가지고 총평을 찍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다 아니다 총평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게 뭐냐면 그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연락 오거나 뭐 이렇게 인스타 DM이나 이런 데로 연락 오는 친구들이 지금 만점 잡이율이 너무 높은 거야. 이거 좋은 현상 아니거든. 여러분들 고득점자, 저득점자. 고득점자들 경우 방심하지 말라.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6평에서 이번에 정치화법이나 사회문화가 이번에 좀 쉬웠단 말이에요. 다른 과목보다 방심할 가능성이 매우 커. 특히 고3들은 입시 경험이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대부분 방심할 거예요. 고득점자들. 그리고 나서 그 평보 야 6평보다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성적이 막어한 두세 문제만 좀 어렵게 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확확 점수가 떨어지게 되거든. 그럼 막 자신감 추락하고 이제 수능을 목전에 두고 이제 정신없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기존대로 열공하시고요. 또 제가 이제 뒤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이어서 가는 게 지금 6평 문제 난이도에 비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수업은 좀 오바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김형택 너무 오바 같아. 이럴 수 있...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넘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열공을 쭉 하시면 돼요. 저를 믿고, 제 말씀을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능은 6평과 분명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득점자의 경우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어이없게도 지금 우리 메가스터디 회원들의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제 제가 다른 사이트나 뭐 이제 오답률 좀 봐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후반부 단원, 그러니까 5단원, 6단원 쪽 있죠?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은데 거기서 정답률이 한 50%도 안 나오는 문제가 있더라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득점자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개념이 아직 미비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념 완성반 강좌를 아직 미완강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득점의 가장 기본 코스가 바로 개념 완성반 완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완강자들은 꼭 개념 완성반을 끝까지 완강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기본이 또 기출분석 아니겠습니까? 최근 4, 5개년 정도,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출제되는 문제들. 이게 지금의 현재 교육 과정이니까. 요거는 반드시 다 풀고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 더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당부 말씀, 이 저득점자들 같은 경우 좌절하지 말라. 분명히 여러분들, 예, 사회 탐구가 뭐 국어나 수학만큼 점수 올리기가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열심히 해서 집중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1등급이나 만점을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득점자들도. 그리고 고득점자들, 방심하지 마. 아직까지 점수, 이 사탐에 대해서 몰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 고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6평 성적이 객관적인 성적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주 객관적 성적도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반수생들이 시험에 응시하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학원으로 제 작년, 재작년 제자들이 막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선생님, 저 반수하려고요. 6월 중순 말까지면, 6월 중순이면 거의 사실은, 대학생들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6월 말부터, 7월 초부터 해가지고, 진짜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작년엔 수능에 좀 미끄러졌던 친구들 있죠. 기본기도 탄탄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7월 달부터 합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평 성적에서 사실은, 한 등급 정도는 더 내려놔야 여러분들의 객관적 성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점이나 1등급 받은 친구들도 1등급 만점이 아니다.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3등급 정도의 성적일 수도 있다. 그 정도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예,
겁주전은 취지가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6평이나 9평이 쉽잖아요. 그때 잘 봤던 아이들이 수능 날 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 왜? 방심해서.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 저와 함께 했던 고득점자들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점수가 좀 낮았던 저득점자들은 빨리 개념완성반 강좌 완강을 하시고 기출분석하시고 추가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과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처법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